안녕하세요, 민 부부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진실 게임. 7년 동안 만나면서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첫인상, 엄마 아빠로서의 뭐 점수, 아니면 뭐 가장 이쁠 때, 멋있을 때에 대한 얘기는 사실 평소에는 잘 안 하잖아요. 사이코테라피스트 보러 갈 때 하는 이야기? 그래도 뭐 궁금하기도 하고 뭐 여러분들도 궁금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컨텐츠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첫인상은 어땠는지. 여보가 시작해. 구경 중이야. 둘이 뭐해? 뭐 늦은 시간에? 계속해. 우선 와이프에 대한 저의 첫인상은 그냥 외국인이다. 알겠어. 맞아요. 그 진실 게임 후에 우리 사이좋게 또 사이좋게 지낼 수 있죠. 사이 좋아질 수 있을까? 끝? 저 인상 끝? 응. 그냥 외국인이다? 어, 외국인이다. 알겠어. 언제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데이트하기 전까지. 기회 걸렸네. 얘기도 하고 클럽도 가고 페이스북 챗도 하고. 그러면 그때까지 그냥 나 외국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생각했어야 돼? 알겠어. 이거 말해봐. 아니야, 진짜 첫인상은 그러니까 왜냐면 뭐 이쁜지 귀여운지. 아니야, 사실 그때는 우리 끝나고도 사이 좋은 거지? 아니 그때는 왜냐면 내가 외국인을 많이 안 봤을 때야. 그냥 뭔지 알지? 그냥 뭔가 신기한 거. 맞아, 우리 relationship에 대해 오늘 많이 알았다. 아, 아니 그냥 딱 봤을 때 뭔가 신기하잖아, 나한테는. 내 입장에서는. 나는 여보에 대해 첫 인상 훨씬 더 좋았는데. 첫 인상은 여보의 머리. 아, 완전 큰 거. 다른 한국인들보다, 다른 아시아 사람들보다.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여보. 그럼 사람들이 내 머리가 큰 줄 알고. 그때 파마해가지고 머리카락이 큰 거였잖아. 아, wig. 가발? 가발. 가발 머리 같은. 근데 나는 뭔가 항상 여보 말고 그 첫 남자도 뭔가 특별한 점이 좀 있어야 나는 관심이 생겨? 근데 나의 특별한 점은 큰 머리였어? 보통 키 큰 거. 근데 여보는 미안하지만 나는 표준이야. 난 진짜 표준이라고. 알았어. 일단 키보다 한국 사람들 큰 무시하는 발언이야 이거. 아니야, 그냥 한국 사람 표준이야. 아니야, 아니라고? 나 표준이라고. 알았어. 에버리지라고. 알았어. 내 스타일은 키가 조금 평균보다 조금 더 큰 거. 180 이상. 여보 만나기 전에 나 만나 복수했잖아. 나 만나고 나서는 머리 큰 사람? 일단 여보의 특징은 키 큰 것보다 머리 큰 거. 그럼 여보 머리 덕분에 우리 만난 거야? 근데 내가 지금도 그 머리 하면? 하지마. 밀어버릴 거야 여보 할 때. 그러면 두 번째, 서로가 가장 이쁠 때? 잘 때 아니야. 잘 때는 먹을 때도 아닌데. 없어? 있어, 있어. 뭔데, 뭔데? 여보 나한테 잘해줄 때? 설거지할 때? 마사지. 얼마나 이뻐? 마사지 해줄 때. 이쁜 거 사줄 때. 요 이제 사람들 보면 요 욕한다 이제. 알았어. 뭐 당연하지, 여보가 책임감? 평소보다 뭔가 어려울 때? You're being responsible and caring? And then really polite. 그런 적이 어디 있었어? 예를 들어봐 좀. 그렇게만 말하면 잘 부르잖아. 내가 아플 때, 아니면 어머님 만날 때, 아니면 갑자기 멍 들고 있어. 그냥 지금 늦은 시간에 그냥 늦은 시간에 갑자기 내 멋있는 점을 찾으려니까 너무 힘들어. 아니야. 머리에 멍이 들었어. 멋있는 점 많아. 여보 나의 사랑하는 건 얼마나 멋있어. 알았어. 그리고 여보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 생길 때, 세계여행 갈까? 아니면 뭐 유튜브 할까? 그리고 여보 노력하는 모습, 이렇게
퇴근하고 집에 와가지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돈도 봐주고 내가 잘때 이거 또 일하고 그게 얼마나 멋있어. 남자는 그리고 물리수거도 하고. 설거지하고 분리수거하고 이쁜 거 사주고 일하고 돈 벌게 가장 멋있는 거다. 그러면 언제? 그러면 언제 멋있어야 아 돼? 그냥 말한 거야. 그냥 말한 거 알아. 이거 마음 알아. 응, 알았어. 뭐또 말하려고 했는데 아니야. 욕하는 거 같은데 그냥 나 계속. 응. 아니야. 그냥 운동할 때 멋있을까? 근데 여보 운동하는 모습 본 적이 됐네. 집에서는 운동을 잘안 하지. 등산도 꽤 됐네. 일단 그러네. 나는 여보는 침대에서 잘 때가 아니고 아 나는 이런 뭔가 행동 이런 거보다는 그냥 내가 진짜 여보를 딱 봤을 때 뭔가 이쁜 모습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럼 지금 외모 말하고 싶은 거야? 말하는 거야? 외모? 뭐 나한테는 외모일 수도 있고 뭐 행동일 수도 있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뭐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가장 이뻐. 뭔가 나는 사실 뭐 화장한 모습도 이쁘지만 화장 안 하고 정말 뭔가 이 순수한 모습?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이 나는 가장 이쁘다고 생각해. 보통 아침에 내 느낌은 내가 나 아니야? 뭔가 진짜 고시 같은 느낌인데? 우리가 만나면서 여보가 생각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엄청 많은데, 진짜 우리 만난 지 가장? 뭐 좋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나쁜 게 있을 수도 있고. 당연하지, 아마.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사고? 사고 나자마자 수술 받고 후회? 맞아. 나도 똑같아. 딱 내가 여보 그 수술 들어가고 나서 내가 앞에서 기다렸잖아. 여보는 기억 안날 수도 있지만. 내가 기다렸는데 여보가 진짜 마취 돼가지고 정신도 못 차리고 거기 회복실에 있을 때 내가 옆에 딱 갔어. 여보 모습을 봤는데 진짜 그 때가 가장 내 머릿속에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 뭐 좋은 것도 많지만 하여튼 좋은 게 훨씬 많지. 우리 만나면서 좋고 행복한 기억이 훨씬 많지만 그래도 나한테는 아마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전환점? 그냥 좀 터닝 포인트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합니다. 여보. 알았어. 이거는 좀 슬픈 거. 근데 조금 더 좋은 거, 밝은 거 나눠. 밝은 거? 우리 러시아 결혼식. 나는 러시아 결혼식이고 우리 신혼여행. 그리스? 그런 거? 정말 결혼식 준비하다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거기 크레타 섬 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그냥 편하게 쉬는 순간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리고 여보랑 손잡고 안아주고 그리고 결혼을 뭐 결심한 순간, 아,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그런 순간이 있어. 사실 그 결혼을 결심했을 때도 이 저번 답변하고 비슷한데 그딱 여보 수술 받고 나왔을 때그 모습을 딱 보면서 아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완전 확실해진 거 완전 100% 확실해진 거는 여보 6개월 동안 재활하고 러시아에서 재활하고 다시 한국 와서 여행하다가 대만 가고 나서 대만 간지 3일 만에 다리에 있는 철심 부러졌잖아. 근데 이게 진짜 흔한 일이 아니잖아. 안에서 철심이 부러진 거. 그 대만 가자마자. 응. 그래서 그때 결혼할 거라고 생각났어? 그래서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거는 운명이다. 우리는 꼭 결혼을 해야 되는 운명이다. 사실, 그날도 10월 3일, 여보 러시아 간게 10월 3일인가? 그럴걸? 우리 그 정확하게 1년 뒤에 결혼했잖아. 2014년 10월 3일. 내가 봤을 때는 아마 우린 진짜 운명이지 않을까. 그때 느꼈던 것 같아. 아, 운명이구나. 여보는? 결혼 생각? 확실하게 그때 여보한테 프로포즈 받고 그전까지는 아, 나이 머리 큰 사람이랑 결혼할지 모르겠다. 이랬어? 아니야 그냥 나는 아 결혼할 거야 그 생각보다 이 생각보다 그냥 아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돼 그런 생각을 했어 결혼해도 아잘될것 같아 근데 결혼할 건지 안할 건지 이게는 뭐 서양식으로 여자가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 남자가 결정하는 거야? 보통 만약에 미국 영화나 뭐 그런 거 많이 봤을 때 항상 여자들 프로포즈 받을 때 울기도 하고 야 엄청 신나고 왜냐면 끝까지 모르니까 정말 끝까지 모르니까
그냥 한국에서 뭔가 서로 결정하는 거잖아. 다른 나라는 잘 모르지만 러시아는 아직도 아, 끝까지 프로포즈 받을 때까지 여자가 몰라. 그래 그때 알았어 이번에. 알았어. 우리 어디 오디언스일까? 아니야. 세 번째 주인공인데. 할 말이 많은가 보네. 아니 여러분, 여러분한테 진짜 글라샤 이렇게 우리한테 와서 소파에 앉아 있는 거 처음이야. 진짜 처음이야. 근데 이렇게 우리랑 가까이 이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여러분 소파에 둘이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것도 진짜 오랜만이야.